일이 많이 동참하지 못했는 것은 할렐루야 대회가 7월에 또 있습니다. 이제는 할렐루야 때는 아마 많이 동참합니다. 그리고 선교대회는 처음 하니까 그래도 한 80교회 이상 앞으로 들어올 교회들이 많습니다. 조금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개인과 모두 합쳐서 100군데는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고요. 근데 15만 불 나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. 예, 교회 역사상 기적 아닙니까? 이렇게 할렐루야 때 보통 7만 불 뭐 이 정도 8만 불 나오는데 배가 나왔지 않습니까? 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이 선교는 하나님 기뻐한다. 재정도 준다. 건강도 주신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도 이 깡다구리 버티지만 저는 안 쓰러집니다. 주님 올 때까지 이제 오라 할 때까지 죽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감기도 안 들 것이고 쓰러지지도 않을 것이고 똑같습니다. 삼행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그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이기죠. 아무도 주님만이 여러분 다 알아줄 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시켜줘서 감사합니다. 정말로 이게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하면서 정말 부탁을 했거든요. 설교 시켜다오 이러면서 선교사님 밥 오셔서 간단히 지교회를 서야 안 되냐 10분 간증도 하고 뭐 이렇게 발표도 하지만은 나라방 하지만은 설교 시켜줘서 감사하다고 어느 교회는 선교사님이 가서요. 근데 제가 헌금을 좀 해라 했습니다. 주일 헌금 예배 말고 따로 헌금을 해라. 그래서 헌금을 해서 몇천 불을 모아서 선교사님에게 그대로 탁 들었습니다. 이게 놀라운 일이죠. 그 어떤 교회는 2,500불, 뭐 3,000불도 준 교회 있고 또 우리 박준열 목사님 오셨는데 저를 계산한 목자교회도 선교사님 모시고 와서 헌금을 따로 했어요. 이 감사할 일이잖아요. 다른 교회도 그렇게 했고요. 그리고 이 교협이 우리 4층이 있는데 한 달에 만불 들어갑니다. 이 만불이 없으면 우리가 건물이 우리 교회 저희 건물이잖아요. 이게 하나님 은혜로 차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김남성 목사 일화가 있는데 자꾸 돈을 안 내는 거요. 2만불 작정해 놓고 강의하러 오셨잖아. 토요일날 2시에 마쳤는데도 돈을 안 내요. 프라미스 이미 2만불 냈으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본당에서 좀 봅시다 하니까 턱 피해요. 목사님 손잡고 끌고 내려갔지 식당으로 대화 좀 하자고 뭐 크게 할 것이 없는데 목사님 호주머니 속에 돈 있잖아 내세요 이래 본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. 목사님 호주머니 속에 돈 2만불 있지 않습니까? 슈퍼 내세요 이랬다고. 그러니까 비쭉하시면서 어차하시더라고. 그러면서 목사님 작전금이잖아 그 하나님께 회장에게 약속했지만 하나님께 약속인 거다. 그래서 그러니까요 손을 넣더만 다 꺼졌는데 만불 만불 두 개가 다 써서 내 영 무거운 침이 눈녹듯이 나는 거 보세요.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못 봤지만 본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했습니다.